대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로도 높이 올라 2018 코스프 대한민국 유리그, 오늘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를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진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에는 최원영 해설위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원정팀 인하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의 한국민, 14번의 원빈, 7번의 김웅비, 5번의 이수범, 1번의 임승규, 2번의 홍기선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홈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의 김태환, 7번의 김용근, 4번의 김다용, 11번의 이창윤, 9번의 강탄구, 8번의 김영준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교 유리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인하대학교 경기 출발했습니다. 1세트 첫 번째 득점 김웅비 선수가 블로킹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홍기선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기선의 왼손 잘 들어갔고 떴습니다. 경남과학이대 이번엔 공격 들어갔습니다. 1세트 2득점을 뽑아냈습니다. 리시브 좋았습니다. 과학이대 떴고 이번에도 블로킹! 역시 에이스 한국민이 공격뿐만 아니라 이렇게 블로킹적인 측면에서도 김태환 선수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넘겼습니다. 인하대학교 바로 떼야죠. 이번엔 뒤쪽에서 무의공격! 무의공격 성공시킵니다. 김웅비! 네, 원민 선수가 방금 전 공격을 할 때 손이 맞지 타이밍이 맞지 않았거든요. 이번엔 과학기술대학교 빠르게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인하대학교의 에이스 한국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한국민 서브 리시브 살짝 불안했습니다. 뛰었고 김영준 공격 받아냅니다. 인하대학교 이번에 떴고 블로킹 들어갑니다. 강상구의 블로킹. 이수범 서브 받아내고요. 과기대 뒤쪽에서 공격 들어갔습니다. 펼쳐지는 또 평일 홈 경기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대학교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웅비 내리꽂습니다. 8번의 김영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영준 서브 리시브 좋았습니다. 빠르게 떴고 한국민 쪽 한국민 역시 공격 성공합니다. 홍기선 서브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불안했죠. 다이렉트! 인하대학교 김웅비 지난 경기에서는 3득점밖에 없었는데 오늘 경기는 굉장히 득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행운의 서브 에이스 리시브 해냈고 이번엔 뒤쪽입니다. 공격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었는데 김웅비 선수 공격을 성공시키는군요. 조금씩 폼이 올라오고 있고요. 한국민 인하대학교의 에이스 서브 에이스가 됩니다. 김영준의 서브 이번엔 서브 범실이 됐군요. 인하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상대로 1세트 여유있게 가져갔습니다. 2세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서브로 출발하겠습니다. 김영준의 서브 리시브 좋았고요. 인하대학교 이번에 내리꽂습니다. 받아냈고 박이대 빠르게 공격으로 공격 성공. 2세트의 첫 번째 득점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김용물이 만들어냅니다. 이 과기대의 점수가 됐기 때문에 이 구장이 상당히 뜨겁게 응원의 열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민의 공격 받아냅니다. 김용근의 블로킹 공격 범실로 실점을 했고요. 이번에 오른쪽에서 공격 들어갔습니다. 완벽한 찬스를 득점으로 이어가는 김다용입니다. 리시브 이번에도 불안했지만 공격 성공으로 인하대학교 원빈이 공격을 성공합니다. 서브를 준비합니다. 빠르게 뛰었고 시간차 떴습니다. 김태환 완벽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네, 자 이런 범실로 흐름을 내줘서 안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수범의 서브 리시브 좋았습니다. 빠르게 공격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인하대학교의 찬스로 빠르게 시간차 공격 들어갔습니다. 김웅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스코어는 9-7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과기대 득점 서브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인하대학교 7번에 김웅비가 뜹니다. 김웅비의 공격 하도코의 서브 리시브 해냈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공격 블로킹 성공. 인하대학교 김웅비 오늘 경기 인하대학교 찬스입니다. 오른쪽에서 김웅비 공격 막아내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태환입니다. 보여줬던 한국민이죠. 이번에는 진도 인하대학교 한국민이군요. 서브 잘 들어갔고요. 이번에 떴습니다. 한국민 역시 한국민 번개처럼 날아서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수비 됐어요. 네, 막아냈고요. 과기대 떴습니다. 김태환의 후위 공격 받아내고 있는 인하대학교 높은 수비 집중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 또다시 이번엔 내리꽂는 공격 블로킹 성공.
한국민 공격을 시도해야겠습니다. 예. 서브 들어갔고요. 높이 떴습니다. 이번에도 수비 성공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연타 공격 이번엔 받아냅니다. 이번에 빠르게 공격 내리꽂힙니다. 이수범 선수의 서브가 있겠습니다. 리시브 불안했고요. 박이대 먼 곳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김다용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태환입니다. 김태환 연타로 연타 센스 있는 플레이 김태환. 김영준의 서브 인하대학교 빠르게 뒤쪽에서 후위 공격 들어갔습니다. 한국민 하덕호 리시브 해냈고요. 김태환 김태환의 공격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7번의 김웅비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늘 경기 컨디션이 좋은 김웅비 리시브 해냈고요. 곽이대 떴습니다. 김태환 받아냅니다. 인하대학교 한국민 한국민의 공격 들어갔습니다. 이 세트를 마무리 짓는 한국민의 오른손입니다. 집중력에서 앞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인하대학교 경기 3세트 출발합니다. 김태환 공격 김태환의 공격 들어갔다는 판정. 3세트 첫 번째 득점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김태환이 만들어냅니다. 김웅비 서브 리시브 해냅니다. 과학이대 빠르게 속권 블로킹에 막히는군요. 14번의 원빈 또다시 서브 높이 띄웁니다.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과학이대 김태환 떴고 공격 정확하게 꽂힙니다. 한 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인하대학교 리시브 됐고요. 빠르게 떴고 김태환의 공격 블로킹으로 막습니다. 한국민 인하대학교 오른쪽에서 공격 블로킹 성공. 강탕구의 블로킹 리시브 잘 됐고 떴습니다. 그대로 공격 들어갔습니다. 김다용 리시브 좋았습니다. 인하대학교 김웅비 김웅비의 공격 블락 아웃이 되면서 공격 성공. 하덕호 이번에 불안했습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들어갔습니다. 한국민 공 받아냅니다. 이번엔 김태환 떴고요. 살려내고 있는 인하대학교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 리시브 됐고 빠르게 과기대 공격 블로킹 성공. 원빈이군요. 예. 블로킹으로 서서히 점수를 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웅비의 서브 서브 높이 뛰었고 서브도 강하게 넣었습니다. 이번엔 속공 들어갔습니다. 이창윤의 서브 오른쪽입니다. 한국민 공격 꽂힙니다. 김태환 선수가 막질 못했네요. 리시브 해냈고 떴습니다. 김웅비의 공격 김웅비의 공격 받아냈던 곽이대 이번엔 다이렉트 센스 있는 플레이를 통해 득점을 가지고 있는 홍기선입니다. 이번엔 한국민 쪽입니다. 한국민의 공격 공격 살려냅니다. 간신히 받아냈던 곽이대 하지만 김태환의 공격 들어갔다는 판정 쪽에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트 맞고 들어갔고요. 과학기술대학교 떴습니다. 그대로 내리꽂는 플레이 4번의 김다용 김웅비가 또다시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리시브 불안했고요.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김웅비 나이가 많은 선수거든요. 여유 있는 노련한 플레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높이 꺾고 공격 들어갔습니다. 인하대학교 한국민이 공격 받아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태환의 공격 리뷰로 잘 받아줬고요. 빠르게 떴습니다. 후위 공격 성공합니다. 김성수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인하대학교 1번 임승규 선수가 서브를 높이 띄웠습니다. 서브 강력하게 리시브 해냈고 김태환의 공격 성공합니다. 김태환 인하대학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밟고 있고 이번에도 중앙 쪽에서 받아냅니다. 인하대학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찬스가 됐죠. 공격 또다시 넘어왔고요. 인하대학교 또다시 뜹니다. 또다시 받아내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그대로 경기를 플레이. 아, 수비 됐어요. 수비 됐고요. 과기대 넘깁니다. 인하대학교 세 번째 공격. 공격 연타로 들어갔습니다. 연타 공격이 들어가면서 인하대학교 오늘 경기 끝을 냅니다.